하이브사나 레이블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공개석상에서 카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빌리프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리스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화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리프랩은 아일린 멤버들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음해성 공격을 멈추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일TV뉴스입니다.